제3보험 표준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 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부표 9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을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 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 분류표, 부표 9 참조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 장애 보험금. 3.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 보험금, 간병 보험금 등.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 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항,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그 이행은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망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에서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을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 부표 9 참조에 장해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항 제3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8항. 장애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 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의 각 장애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 장애에 대하여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항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항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 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항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애가 이미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 장애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2항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3항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